안녕하세요, 태바트입니다. 드디어 이번 콘텐츠부터 많은 구독자분들께서 요청해주셨던 태바트 드로잉 튜토리얼 영상의 일부를 여러분께 선보이게 되었습니다. 사실 저는 그림을 여러분께 가르쳐드릴 정도로 스스로 제 실력이 뛰어나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 영상을 준비하게 된 이유는 그동안 많은 분들의 댓글 요청도 있었지만 제 채널을 벌써 2100명이 넘게 구독해주시고 제 그림 콘텐츠를 사랑해주시는 많은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보답하는 마음으로 영상을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적어도 제가 그리는 그림이 어떻게 그려졌고 제가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팁들을 공유하는 차원으로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혹시 영상을 보시다가 더 좋은 드로잉 팁을 알고 계신 분들은 댓글에 많이 많이 적어주셔서 저희 모두 다 같이 공부하는 시간을 갖는다면 더욱 의미 있는 영상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무쪼록 작게나마 도움이 되시길 바라며 태바트 드로잉 튜토리얼 제1부 레이어 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레이어는 사전적인 의미로는 층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사실 레이어는 웬만한 사람들은 다 알고 있을 것 같지만 의외로 레이어가 가진 개념을 제대로 모르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사실 디지털 드로잉의 최대 장점 중에 하나인 레이어를 제대로 사용하지 못한다면 굳이 디지털 드로잉을 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일단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한 개의 그림에서 레이어가 어떤 의미를 갖는지 같이 보면서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 조커 그림이 그냥 하나의 그림으로 보이는 것 같지만 사실 여기에는 8개의 레이어가 겹겹이 쌓여서 한 개의 그림으로 보이는 겁니다. 확인을 해보면 조금은 징그럽게 보이실 수 있겠지만 이렇게 보여드리는 게 아무래도 가장 빠른 이해를 도울 수 있을 것 같아서 한번 펼쳐봤는데요. 보시면 이렇게 하이라이트, 몸통, 머리 세부 묘사, 머리 베이스, 눈, 코, 입, 피부 세부 묘사, 피부 베이스, 배경 이렇게 8개의 레이어로 구성되어 있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레이어는 위에 배치가 될수록 앞으로 튀어나오는 개념이고요. 이렇게 구분을 해서 그리는 이유는 레이어를 구분해서 그렸을 때 부분의 추가와 수정 굉장히 편해지기 때문에 채색에 대한 부담을 아주 많이 줄여주는 게 최대 장점입니다. 또한 각 부위별 컬러 변경이나 세부 조정이 가능해지기 때문에 레이어는 정말로 기초적이면서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예를 들어서 머리카락 세부 묘사를 레이어가 나눠져 있을 때와 나눠지지 않았을 때 수정하는 걸 보여드릴게요. 먼저 레이어가 나눠져 있을 때는 머리카락 세부 묘사를 진행했다고 했을 때 이렇게 머리카락 세부 묘사 부분만 지웠다가 그렸다가 하는 게 매우 편리해 보입니다. 하지만 레이어가 한 개일 경우에는 뭔가 지우고 다시 채우고 하는 게 어딘지 부담이 되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의상의 색을 바꾸고 싶을 때도 레이어가 나눠져 있을 때는 이렇게 옷 레이어만 선택을 해서 컬러를 변경하면 아주 간단하지만 레이어가 한 개로 합쳐져 있을 때는 따로 선택 도구를 이용해서 정교하게 모양을 따거나 클리핑 기능을 켜서 원하는 컬러로 다시 채색을 하거나 하는 등의 복잡한 방법으로 사용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레이어를 나눠서 작업을 하면 어떤 편리한 점이 있는지 어느 정도는 감이 오시나요? 레이어는 수도 없이 많은 기능을 구현하지만 기초적인 베이스부터 실제로 사용하기 편리한 팁들만 몇 가지 정리해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어떤 드로잉 프로그램을 보시더라도 레이어는 이렇게 종이가 겹쳐져 있는 아이콘을 눌러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레이어는 기본적으로 옆에 눈 모양의 아이콘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이 아이콘은 보이는 그대로 이 레이어를 볼 건지 감출 건지를 선택하는 기능이며 여러 가지 용도로 사용되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스케치 레이어를 활성화, 비활성화할 때 사용합니다. 다음은 불투명도인데요. 선택한 레이어의 투명도를 정해주는 건데 스케치 레이어를 은은하게 보이게 하고 싶을 때 투명한 망토 같은 것을 표현할 때 사용해줍니다. 레이어의 추가와 삭제는 이렇게 간단하게 할 수 있고 위치도 프로그램마다 다르겠지만 화살표를 위로 올리고 내리거나 레이어를 직접 잡아 끌면서 위치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알파값과 클리핑 기능이 있는데요. 두 개가 영역 제한 채색으로 비슷한 느낌을 가지고 있지만 여기 보이는 알파값은 이 레이어 자체에서 영역을 색이 칠해져 있는 부분으로 제한을 걸어주어서 채색을 할 때 영역 밖으로는 선이 나가지 않게 해주는 기능이에요. 클리핑 기능은 두 개의 레이어 중 위에 레이어에 클립을 걸어주면 이렇게 화살표가 아래 레이어로 연결이 되는데 마찬가지로 아래 레이어에 채색되어 있는 범위로 제한이 걸립니다. 클리핑은 아무래도 레이어가 하나 더 추가되는 거다 보니까 앞에서 말씀드렸던 추가와 수정이 더욱더 편리하겠죠. 그리고 레이어 복사는 말 그대로 레이어를 복사해주는 기능이고 레이어를 병합할 수도 있는데요. 이것은 레이어가 너무 많아져서 관리하기 힘들 때 비슷한 성격의 레이어를
병합해주는 것도 아주 좋은 습관입니다. 레이어 효과는 보통 해당 레이어의 컬러 값을 변경할 때 사용하며 옷이나 머리색을 그리고 난 후에도 다른 색으로 바꿔볼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블렌드 모드라고 해서 저는 많이 사용하지는 않지만 이 블렌딩을 잘 사용하시는 분들이 많고 잘만 활용하면 엄청 편하게 그림을 그릴 수 있어요. 위에 레이어가 아래에 있는 레이어들과 겹쳐 보이게 만드는 효과인데 대표적으로 멀티플라이는 검정색 면을 없애고 밝은 면이 드러나서 겹치게 해주고 스크린은 하얀색 면을 없애고 어두운 쪽을 드러나게 해서 겹치게 해줍니다. 그 외에도 다양한 효과가 있는데요. 하나씩 변경해 보시면서 직접 확인하시는 걸 추천드려요. 저는 멀티플라이 외에는 잘 사용하지 않고요. 멀티플라이 같은 경우에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활용을 합니다. 레이어 배치 순서는 그리는 사람 마음이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레이어 배치를 어떤 순서로 하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앞에서 레이어를 펼쳤을 때 보셨겠지만 제일 위에는 하이라이트, 가장 밝은 부분을 띄워놓고 그 뒤에부터는 앞으로 튀어나온 순서대로 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에는 배경을 깔아주겠죠? 그리고 그 배경 위에는 피부가 될 것이고 그 위에는 눈, 코, 입, 머리카락 그리고 옷은 그 위에 입는 것이니까 더 상위에 그려주는 겁니다. 하이라이트는 가장 밝고 반짝이는 부분이기 때문에 맨 위에 위치시켜놓고 눈동자의 빛이나 피부의 하이라이트 부분을 가장 위에 정리해주고 있어요. 그럼 앞서 설명드린 내용을 바탕으로 간단한 그림을 하나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생성된 레이어의 가이드를 잡아줍니다. 그리고 불투명도 기능으로 가이드를 연하게 만들어주고 그 위에 새로운 레이어를 생성합니다. 깔끔하게 스케치를 다듬을게요. 스케치가 완성되었으니 이제 가이드 레이어는 필요가 없습니다. 활성화 아이콘을 눌러서 감추거나 레이어를 삭제합니다. 그리고 이제 채색을 시작할 텐데 스케치 레이어 위에 채색을 하게 되면 스케치가 색으로 가려지니 레이어는 반드시 스케치 레이어 아래로 배치하거나 스케치 레이어에 멀티플라이를 적용하거나 편하신 대로 진행합니다. 이번엔 클리핑 마스크 기능을 주로 사용할 예정입니다. 먼저 베이스를 칠할 레이어를 생성해서 채우기 기능으로 단색을 채워줍니다. 그 위에 레이어를 생성하고 아래 레이어로 귀속되도록 클리핑 마스크를 체크합니다. 화살표가 아래로 향하는 게 보이시죠? 그런 다음에 피부를 칠해주고 두 번째 레이어의 머리카락을 채색합니다. 세 번째 레이어에는 의상을 칠해줄게요. 이렇게 하면 각 영역별로 레이어가 나눠집니다. 이때 알파 값을 설정해서 각 부위의 명암을 세부적으로 넣어줍니다. 명암과 브러쉬는 다음 튜토리얼에서 자세히 다룰 테니까요. 빨리 넘기도록 할게요.
어느 정도 그림이 완성이 되면 제일 위에 레이어를 생성해서 눈에 반짝인 피부의 하이라이트 등을 정리해주고 마지막에 배경 레이어를 채워준 다음에 그림을 마무리합니다. 빠르게 그리기 위해서 배경은 메디방에서 지원하고 있는 톤 기능으로 적절한 그림을 채워주고 웹툰의 느낌이 나도록 말풍선을 넣어줄게요. 말풍선이 그림에 가리면 안 되니까 레이어가 제일 상위에 올라와야겠죠? 지금까지 레이어의 개념과 각 기능들, 그리고 레이어의 순서 배치를 함께 알아보고 배운 것들을 응용해서 하나의 캐릭터를 완성해봤는데요. 이번 영상 어떻게 보셨나요? 아주 기초적인 부분이지만 가장 중요한 부분인 레이어만 잘 활용해도 여러분의 디지털 드로잉 실력이 한층 좋아지신 걸 느끼실 거예요. 자, 그럼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영상으로는 각각의 브러쉬의 용도와 특징들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영상이 도움이 되셨거나 다음 영상이 궁금하신 분들은 제 채널을 구독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 태바트였고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